자세에 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왼손 오른손 자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우선 왼손은 이 엄지가 이 중앙선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가능하면 위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손바닥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 공간을 항상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갖다 대서 또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눕혀서 그렇게 운전하시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자세입니다. 항상 바로 세우시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사이에 그 다음에 손목의 이 손목의 위치가 중요합니다. 각도 손목을 가능하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밀어줘야 된다. 이렇게 뒤로 밀어서 이 손목의 위치가 사실은 요 지판 밑에 왜 떨궈져 있을 그 위치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. 자, 일단은 뭐 간혹 연주하면서 약간 앞으로 당겨졌다 밀어졌다 하면서 좀 유연성 있게 움직이면서 이제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그좀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코드를 뭐 예를 들어서 바짝 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은 좀 당겨서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연주 한 곡을 한번 해볼까요, 그냥? 손목의 이제 대부분의 어떤 연출하다 보면 이 손목의 위치가 이렇게 앞쪽으로 몸쪽으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서 이런 약간의 이렇게 휘어진 모습으로 해서 이 위치가 이 지판 바로 밑에 위치할 정도로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서 보면 물론 이제 동그랗게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겠죠. 이게 기본입니다. 왼손은 뭐 어떤 뭐 자세 뭐 이런 게 왕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의 엄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사실은 때로는 이제 뭐 강하게 세야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옆으로 해서 기타를 정말 많이 친 분들은 이 부분이 이쪽에 그러니까 관절 첫 번째 관절 구부러지는 이 부분에 굳은살이 많이 잡히죠. 요런 식으로 누르니까 옆으로 약간 이것도 바로 아니고 정면이 아니고 약간 옆으로 해서 이렇게 눌려지죠 보통 이런 식으로 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이게 맨날 이제 앞에서만 보이니까 기타 연주할 때 뒤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번 이렇게 해본 겁니다. 보통 이렇게 물건을 우려치울 때 강하게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야 좀 세게 잡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꼬부러뜨려서 엄지손가락을 꼬부러뜨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초보자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게 아주 제일 안 좋은 자세죠. 펴야 됩니다. 펴가지고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안쪽에 이렇게 옆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집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손목을 좀 유연하게 오히려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탄현을 이렇게 눌러주고 탄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펴내야 됩니다. 이렇게 왼손도 마찬가지고 오른손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이런 모양이지. 왼손은 이런 모양으로 해서 운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.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쪽에서 뭐 전혀 안 보이니까 항상
손목 위치,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반드시 공간인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. 그 정도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